시골이라 일 나가기 전에 이발소 찾는 손님들이 있거든요. 몇 시부터 문 대신 거예요? 오늘 아침 4시 한 반쯤 됐을게요. 네? 4시 반. 내가 직접 하기로는 한 40년. 내가 나무 집에 좋은 분으로서 생활을 한 거는 한 55년. 55년이요? 네. 오랫동안 일한 만큼 이 일에 대한 우리 영감 애착도 남다르지요. 생명의 위험성은 절대 없어요. 이 용업이. 저 말인겨. 아이고 영감 입장에서 몰라도 손님 입장에서는 안 그래 보이던데 얘. 우리 영감 이발소 출근하면 내도 가는 데가 있지요. 고추밭. 요새 막 수확철이 한참 정신없어요. 나가 많으면 먹고 살아야 되고 손자들 며느리들 오면 돈 좀 용돈도 줘야 되고 주면 요새 돈 좀 줘다 그래요. 이리 쭉 나와다 돈 좀 야야 이 필요한 거 뭐 써라 그러면 예 어머님 고맙습니다 그거 써대요. 남편분이 이발소 하시잖아요. 예. 이발소 옛날에는 잘 됐는데 요새는 미장원이기 때문에 요새 미장원에 여자들 서비스 알아주자니까 그 남자들은 뭐 늙고 적고 뭐 여자리가 면 좋다 그러지 않을게요. 얼굴만 손만 대야도 좋다 그러지 않을게요. 그러니까 남자들 그리 당한다 그러겠네요. 그러니까네 내 살라면 내가 일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지요. 아 손님 올 때 카드만 뭔 사람들 일에 북새통이냐고요. 오 중로당? 네? 중로당? 중로당이라 그러면은 노인이 되려고 하면은 70이 넘어야 이제 이상 돼야 되는데 네. 여기는 70 약간 이또리 중로 이발사로 오시는 분이 아니세요? 이발사로 지금 현재는 잠시 좀 싫어. 여기 자주 오세요? 네 자주 와요. 왜요? 이 아저씨가 너무 좋아갖고 너무 좋아갖고 이거 나오세요. 아 여기가 여기 근데 이발소잖아요. 이발소 이발소라도 네. 아저씨는 이거 뭐 문턱이 없는 집인거든. 네. 문턱이 없는 집이잖아요. 얘기는 이제 사랑방이라 하니까 야, 심심해. 네? 심심하면 이게 놀러 와요. 뭐라고요? 사랑방. 사랑방? 예. 사랑방. 아이고 사랑방 무식 공구방이제. 여기도 공구 저기도 건 쳐봐요. 저 바위랑 빛보다 많은 공구들 막 영감이 사들이기라 카이. 보일러, 수로, 전기, 이제 예초기, 기계톱, 벌커 같은 거, 예, 요런 거는 이제 내가 가면은 수리가 다 돼요. 전문가 수준이거든. 안 지저분하세요? 지저분한 거는 그래 이제, 근데 그렇게 그게 지저분하다고 생각한 사람도 있겠지만은도 오히려 여기 와보면 아늑한 그런 이제 분위기를 나타내거든요. 인간과 인간관계에 대한 예 분위기. 맞아. 맨 놀러오는 사람에 공부 찾으러 오는 사람들 부인이 실속이 없지. 요거도 열려서 이제 스프링만 해야 돼. 얼마입니까 이거? 예. 그냥 가가요. 예예 감사합니다. 뭐라고요? 공짜. 없으면 안 될 사람이에요. 왜요? 그래 저거 곤침대 가면 문 닫아놔 문 곤침 더 없거든. 이발소는 만날 문 열어놓거든. 그래 와가지고 이거 좀 해줘서 그러면 어떻게 내가 해주는 게라. 권치니까 10원도 안 받는다 가야. 보수는 10원도 안 받고 부속값도 안 받는다 가야. 직업이 여러 가지예요. 여러 가지지 뭐 직업이 여러 가지지 뭐. 또 돈은 뭐 품없는 직업인 거야. 네? 직업은 마이 가족에서 뭐 돈을 보여지도 뭐. 이게 직업 문제죠. 벌써 들었지요. 이라니 내가 환장 안 하게 생겼어요. 어머, 이 벌써 뭘 좀 깨끗하게 하지. 손님 오면.